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에게는 전쟁에서 군대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렀어요. 어느 날 저녁, 왕궁 지붕을 거닐던 다윗은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았죠. 바로 다윗의 군인 중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죠. 다윗은 신하를 보내 바세바를 왕궁으로 불렀어요. 얼마 후 다윗은 바세바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다윗의 아이였죠. 다윗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아내가 아닌 사람과 아기를 가져서는 안 되니까요.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부른 후 집으로 가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라고 말했죠. 하지만 우리아는 다른 군인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만 집에서 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잤답니다.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은 다른 계획을 생각해냈어요. 이번에는 군대를 이끄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에는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 죽게 하라고 쓰여 있었어요. 요압은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보냈고 충성스럽게 싸우던 우리아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다윗은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바세바는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다윗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을 꾸짖으셨어요. 나단은 다윗에게 가축을 아주 많이 가진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부자의 집에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윗은 화를 내며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는데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죽을 죄인 바로 자신이었어요.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왕의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다윗은 어떤 제사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죄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죠. 하나님은 다윗의 목숨은 살려주셨지만 그의 아들은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